오늘 저녁은 좀 특별한 곳에서 먹을까 해요. 그냥 항상 먹던 곳에서만 먹어봤는데 저도 한 번도 아직 안 가본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소문만 많이 들었지 제가 진짜 가보기는 처음입니다. 와이프가 예약을 해놨다고 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한번 가봅시다. 그냥 가자. 바이바이. 이모 안녕. 아, 좋은 데 간다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또 다시 저희가 임시거처로 있는 콘도로 다시 가고 있어요. 윤혜도 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란 참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뭘. 윤혜 옷도 갈아입었고요. 윤혜야, 윤혜, 윤혜. 네, 옷도 이쁜 걸로 갈아입었네. 네,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다들 아시죠? 바이오텔. 네, 여기에 뷔페가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뷔페로 한번 가는 길입니다. 호텔은 많이 와봤지만 뷔페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저희 와이프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네, 이거 작성해줘야죠. Today what day? Today 7. 보안이 철저합니다, 여기는. 철저한 보안 태세를 강화해서 하는 호텔 중 하나이고요. 사람 많네요, 이곳은. 여기 되게 까다롭네요. 백신카드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원래? 이곳 뷔페는 예약을 안 하면은 못 온다고 합니다. 예약 손님만 받는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세부에 계신 분들 오시게 되면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약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ID? Where food? Oh no. Your wallet. 백신 카드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간신히 찾았어요. 없는 줄 알고 못 들어가나 싶었는데 간신히 찾았습니다. 와, 좋다. 어허. 네, 저희 자리고요. 와, 의자도 좋다. 절로 가, 절로 가, 이네. 이네, 여기 있어. 엄마랑 음식 가지고 올게. 과연 음식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연어도 있을래나? 장갑을 껴야 되네요.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껴야죠, 끼라면은. 일단 싹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초이스를 할게요. 와, 보이시죠? 네, 롤도 있고. 이 안에도 있구나. 와.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이 뒤에도 있네. 종류 엄청 많네. 끝내주네요. 끝내줘. 맛은, 맛은 있겠죠, 당연히? 네, 생선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네, 피자도 있고, 네, 파스타. 네, 빵이 있고,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되네요. 여기는, 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류는 일단 엄청 많아. 햄버거도 있고, 많네. 아주 많아. 새우도 있고,
김밥. 오, 초밥도 있고. 오, 연어 있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저는 카메라 잠시 끄고 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밥 잘 먹고 가고요. 네, 여기 처음 왔는데 가성비도 좋고 꽤 괜찮은 뷔페집 같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맛있었습니다. 추천드려요. 네, 가자.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너?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 엔드입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또. 아, 뭐 계단? 2층에 금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식겁했습니다 또 순간. 뭐 계단? 아,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아,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꽉 찼거든요 2층까지 완전히. 대박이죠. 지금 1층에도 손님이 꽉 차 있어요 아주. 오, 대기 손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콘도고요.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갑자기. 그래서 3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고 있답니다. 별짓을 다 겪습니다 아주. 예, 이게 27층이죠? 다이어트 운동 제대로 하는데 아주. 아, 진짜 힘든 세상이에요. 23층입니다. 설마 이따가 올라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이따가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안 되면은 아주 승질이 날 것 같습니다. 30층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 21층. 저희 무한체력 윤회는 괜찮을 겁니다. 참 기막힌 세상이에요. 17층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작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이거 계속 보니까요. 머리가 빙글빙글 합니다. 어지러워.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 10, 9, 8. 아, 다리 아파. 7, 7, 5, 3, 2. 와,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라운드 플로어 도착. 네, 안녕하세요. 세븐 엔드입니다. 아우, 엄청 힘드네요. 아침부터. 저희 윤회 학교 데려다주고 미용실로 갈까 합니다, 이제. 네, 윤회 학교 끝나고 집으로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가기 전에 물 공장이 있어요. 거기를 먼저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물이 도대체 왜 안 나오는지 좀 정확하게 다시 좀 알고 싶어서 한번 들렸다 가려고 가는 길이고요. 그 물 공장이 산 속에 있어요. 와, 구름 봐봐요. 구름이 예술입니다. 예술. 이것도 전봇대가 거의 쓰러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네요. 여기가 저기 아이가 뒤에 앉아있네요 저기. 이렇게 계속 산길을 올라갑니다. 야, 이거 전봇대. 와, 씨. 와, 산길을 올라가니까 더 하는구만. 야,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네. 네, 도착했습니다. 아니구나.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맞지? 여기 난리구만 아주 이 안에. 아, 여긴데요 물공장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직 안 된대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대요 물이. 내가 고민해. 와, 내가 고민해. 여기는 아직. 와, 집에 왔습니다. 와, 들어온다 전기. 전기 들어온다. 에어컨 오픈. 와, 와, 올레디 윤해. 와, 에어컨도 들어오고. 물이 안 나와요. 아, 서글프다. 와.
물이 안 나오면은 여기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할 수가 없죠. 윤혜가 좋아하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게 왜 아예 바람이 안 나올까요? 희한하네. 고장이 난 건가? 바람이 아예 안 나옵니다. 네, 이 방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아예 바람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하네요. 물은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일단은 물이 안 나오는 관계로 집은 다음에 와야 될 것 같네요. 아, 다행히 되돌아오는 길에는 엘리베이터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줄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